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4788번입니다. 감재가는 10억 1123만원이며 토지 면적 50평에 건물 면적은 65평입니다. 1차 체제가는 10억 1123만 원이며, 보증금은 1억 113만 원에 입찰은 2021년 12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영희동 주택 경매 물건은 경의 중앙선 가자역 860m로 궁동공원 남측 및 서현중학교 서측에 위치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서대문 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 50평에 건물 면적은 65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으로 10억 1,123만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2월 7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이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113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제1-2종 전용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87만 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폐율 50% 이내에 용적률은 100, 120%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971년 6월에 사용생인된 벽돌구조 2층 주택으로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월 5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8억 6천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 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 서상 대항력 없는 주거 미상의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대문구 연희동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 단독 주택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기 매물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 단독 주택의 매물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연희동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9% 매각률은 80%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